산상설교에 있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라고 가르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사형리로 전도하면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당신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주로 그때 강조할 때 뭘 강조하냐면은 나의 심리적인 확신. 물론 믿음은 우리의 심리적인 확신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시작되겠으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겠어요. 믿음은 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를 포함해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믿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참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는 산상설교의 가르침,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이제 팔복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 에? 나는 믿어.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없어요. 산상설교 전혀 관심도 없어. 살지도 않아. 그것을 믿는다고 볼 수 있느냐? 야고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가짜 믿음, 죽은 믿음,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결론을 내리는 게 참 믿음은 단지 심리적인 확신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산상설교 가르치면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인데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100% 실천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록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지언정 그래도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100%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 어떤 도덕의 이상으로 세워놓고 100%는 못 가요.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나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도덕적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산상설교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면서 변화돼가는 그런 자세,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이제 저기다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의 뭐 저기다 소망 두지 않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 이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다 이거예요. 행복은 어디 있어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뺏어갈 수 없는 행복. 오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는 복으로 행복한 참 믿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